안녕하세요. 무릉도원입니다. 잘난뻑은 아니고 저도 간간이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여자로서는 참 행복한 말입니다. 첫눈에 반한 사람, 첫눈에 반했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뭔지 모르게 그냥 확 꽂혔어. 그냥. 근데 그게 과연 외모만 갖고 그런 것인지, 아니면 정말 조상에서 도와주는 건지, 아니면 내 인연에 뭐 있었던 건지, 그런 게 사실, 전생에. 전생에요. 있었던 건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이승을 떠날 때는 전생의 기억을 싹 지워버린다 합니다. 그런 약물을 먹고. 그런데 순간순간 약발이 조금 떨어져서 전생의 기억이 쑥쑥쑥쑥 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뭔가, 그런데, 그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실제로 그런, 어르신들 말씀을 들었고, 그러니까 감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사실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몇번 보고 괜찮다, 뭐하다, 첫눈에 반해서 예쁜 사람도 있어. 그런데 그 사람이 계속 생각나고, 그 사람이 계속 애틋하고, 보고 싶고, 그 사람 없으면 괜히 상사병 걸린 것처럼 막 죽을 것 같고, 막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랑이냐? 얼마 전에도 사실은 그런 분이 전화로 의뢰를 했습니다. 그랬었는데, 이거는 예전에 은행나무 침대인가? 그런 영화가 있었었어요. 그거는 천년의 사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사람은 분명히 그 기억을 잃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그 죽어서도 너를 안 잊을 거야. 죽어서도 나는 너를 만날 거야. 죽어서도 나는 너하고 같이 살고 싶어. 이세에 못다한 인연을 나는 죽어서 꼭 너랑 다시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을 수 있고, 지금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만나는 거예요, 다시. 재회. 그래서 저는 그거를 천년의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정말, 만명 중에 한 명이지. 우리가 확률로 보자면, 아니면 10만 명 중에 한 명이고, 그 정도로, 만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첫눈에 보고 반했어. 광이 빛났어. 빛이 났어. 이런 사랑은 너무 애틋할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근데 더 웃긴 건한 사람은 너무 좋아 죽거든? 근데 한 사람은 정말 벌레 보듯 했던 그거를. 그러니까 한 사람은 제발 내 마음 좀 알아줘, 알아줘 하는 거고, 한 사람은 왜 저래? 대도 않는 게왜 저래? 보통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년의 사랑 한번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그런 사랑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먼저, 좋아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참, 여자가 그렇지 않습니까? 제일 큰 행복은, 여자의 제일 큰 복은 남자한테 사랑받고 예쁨 받고, 정말,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치장은 못 해주더라도 정말 사랑으로 갖고 오고 싶어 주는 그런 남자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랑 한번 받아보면 참 행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남자들끼리 그런 얘기를 한답니다. 복에 겨웠어. 너는 마누라 잘 만나서. 남자 입장에선 자존심 상할 수도 있지만, 또 그렇게 서로가, 천년의 사랑들은 서로가 서로를 받쳐줍니다. 사주가 분명히 이 사람들은 맞지 않습니다. 보통 그렇게 나옵니다. 너는 사주가 안 맞아. 그런데 이 사람들은 너무, 한 사람이 너무 애틋하게 사랑하고 그러면 한 사람은 그게 나중에 정성이게 가르쳐서 그거를 따라가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정말 이 사람이 진심인 걸 알고, 고마운 걸 알고, 아, 고마운 사람이었구나. 이러다 보면 하나하나 맞춰주게 됩니다.
보통 그렇게 나한테 사랑을 많이 준다고 해서 걔 중엔 철없는 분들도 있겠지만 너가 날 더 좋아하니까 뭐 하니까 뭐 이렇게까지는 하진 않습니다. 정말 그게 진심이 느껴지고 그 사람이 정말 애틋한 걸 하고 있으면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천년의 사랑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상상만 해도 좋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상상만 해도 웃음이 나올 것 같고 상상만 해도 그냥 행복함이 아 그런 사랑 한번 해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런 사랑 충분히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스쳐가는 인연으로 그냥 아니면 첫 만남을 싸움으로 해갖고 만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왜 자동차에서 싸움이 나서 왜 그냥 서로 네가 잘못한 그러다가 나중에 또 좋은 인연으로 갈 수도 있고 첫눈의 사랑이라고 해서 첫눈에 반하고 이건 아닙니다. 뭐든지 첫눈에 아주 크게 부딪히는 것도 첫눈의 사랑 속에 껴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싫다 그러고 한쪽은 좋다 그러고 이러다 보면 그런 사랑들이 온다 그러니까 여러분 첫눈의 사랑 한번 믿어보시죠. 감사합니다.